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북 정치 1번지 전주 갑입니다. 한옥마을 위기론과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주 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곳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이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입니다. 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꼽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찍고 가는 관광지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인근 아중호수에 친환경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를 유치해 전주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옥마을의 어떤 볼거리, 또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가 있는 거고 또 아중호수에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관광단지로 성장할 수 있는. 민생당 김광수 후보는 금융도시 전주를 위한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 설립을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 곡물과 원자재의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미국 시카고 거래소를 모델로 전주에 농생명식품 중심의 상품 거래소를 설립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그 이후 활성화를 꾀하자는 겁니다. 각종 금융기관에 지점을 집적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다양한 컨벤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천년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김윤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김광수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특례시 제도를 지정함으로써 그 도에 투여되는 예산의 어떤 규모라든가 예산 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제,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소속 이범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1호 법안으로 갑질금지 강화법을 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갯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물관리 계획을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하태윤, 강명기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